타임즈. 네, 더블 커터웨이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블 커터웨이인데 그냥 단순히 뿔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실측 스펙이 조금 다릅니다. 네. 전반적으로 바디가 좀 더 얇고요. 네. 뒷둘레는 오히려 더 크고요. 이건 길이, 전장도 조금 짧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PRS 하면 생각나는 숏 그런 그 길이 전장이 네. 조금 작은 네. 그런 숏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기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메카티 모델들을 하면서 굉장한 호평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그런 깁슨에 대한 빈티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PRS의 모던한 기술력이 또 거기에 접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빈티지 지향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그렇죠. 이게 기존의 커스텀 20이나 24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 했어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딱 이거 처음에 사운드를 듣자마자 이건 선생님 좋아하시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선생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기존에 있었던 기타들 중에서는 폴리드 스미스 기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마음에 드는 네. 기타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저는 사실 PRS 자체를 그런 모던한 사운드와 기술력, 현대적인 기술력 이런 것들 그리고 험버커 사운드가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 웰메이드라는 키워드에 가장 부합하는 아, 브랜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저는 PRS를 늘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이 메카티 모델을 보면서 이런 빈티지함과의 조합도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PRS의 기존의 모델들의 특징과 기조가 전혀 달라졌다기보다 그 장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빈티지라는 매력을 한 스푼 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도 이게 SE로 편입이 되면서 선택지를 넓혀주는 네.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도 큰 역할 했고요. 그렇죠. 네. 100만 원 이게 막 또 막 100만 원대 후반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이랬으면은 아유 비싸다 막 이랬을 텐데 가격도 기존에 있었던 SE들하고 잘 섞이는 네. 가격대로 잘 나왔어요. 지금 140만 원대에서부터 네. 160만 원대 이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원래 코어 라인에만 있던 거였잖아요. 네. 코어 라인에서 이번에 SE로 넘어오면서 이 100만 원대에 PRS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구간에서는 정말 든든한 새로운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블 커더웨이를 해볼 거고요. 싱글 커더웨이는 바디가 46에 50 정도 나올 정도로 좀 두툼했잖아요. 네, 근데 얘는 39에 43이 나오는 굉장히 날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도 98에서 96으로 줄었고요. 네. 당연히 이제 나무가 덜 들어가는 만큼 무게도 좀 줄겠죠. 3.53에서 3.19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넥은 두툼하게 나와서 82mm. 이건 뭐 거의 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레스포를 치고 있는 네. 건지 네, PRS를 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만큼의 그런 넥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이 기어는요 164만 8천 원 가격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색상이 세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 블랙 골드버스트 그리고 페이디드 블루 빈티지 썬버스트 이렇게 있는데 빈티지 썬버스트가 저는 이 셋 중에 눈에 띄게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바로 빈티지 썬버스트 모델입니다. 예뻐요. 저는 디자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오늘 나온 것 중에는 저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64만 8천 원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빈티지 썬버스트 색상. 전장은 96cm, 무게는 3.19kg, 두께는 39에 43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2mm입니다. 플레임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바디 가지고 있고요. 바운드 마호가니 넥에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네. 패그 흰색 달려있죠. 그리고 너트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세틱 브론즈 파우더 블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PRS 합성 수지 너트입니다. 네. 색상은 까만색이고요. 네. 너트 너비 43mm, 지판은 로즈우드에 버드 인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53mm, 스케일 길이 624.7mm, 땡칠이죠. 네,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5815LTS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그 푸시풀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PRS 투피스 브릿지.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팬더 앰프고요. 그 싱글 더블 커터웨이니까 사운드가 좀 밝고 네. 좀 라이트하고 이럴 것 같아요. 네. 기분에 지금 이제 팬더에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죠? 네. 무겁고 두텁네요. 네, 전혀 아니. 바로 틀렸어요. 네, 역시 이래서 생긴 것만 보고 예,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네. 야, 두터운데요? 27년 차에 이게 그냥 개망신이야. 전혀 다른데.
훨씬 좋다. 싱글보다. 어우 좋다 이거 진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거가 진짜 유의미하네요. 진짜 확 빠지네요. 자 리어 픽업도 빼면 팬 사운드가 아유, 아주 좋아요. 그 노벨존의 가운데 픽업 사운드 나는. 트루벨벳 가운데다 놓고 앞에만 싱글 뒤가 싱글 쌍싱글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어우 마샬 참. 야 이거 소리 물건인데. 듀얼리스트고요. 굿굿 레드락 좋습니다. 자 이제 뭐 공간계를 좀 넣어서 이 쌍싱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건 진짜 스플릿이 너무 너무 좋아요. 유효해요.
너무 좋아. 네. 어우 쫙쫙 달라붙어. 이게 힘든데 이렇게. 아 좋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은 지금 이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싱글컵보다. 100만 원대 중반에 이렇게 안정적인 사운드를 네. 뿜어내. 아니 그리고 아까 그 무거운 사운드도 마음에 들었는데 그 싱글로 전환했을 때 그 소리가 좋아요. 와. 마샬 게인 가볼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겠죠. 계속 좋았으니까. 그리고 그 클린톤을 생각해봤을 때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맞아요. 160에 이런 마샬 게인이요? 이게 없어. 놀라운데?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이거 800 사운드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진짜 좋다. 앰프가 좋은 건 아니, 앰프만 앰프 당연히 좋은데 이게 아까 그 좀 무거웠던 예. 그 클린톤이 800 만나니까 진짜 와, 물 만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무 이펙터로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마샬은 이펙터 쓰면 안 되나 봐. 아 좋잖아요. 아 800 때문에 네. 아 귀가 아주 높아졌어요. 귀가 아주 높아졌어요. 아, 좋습니다.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오늘 메카드 중에 전 이게 베스트. 베스트. 야, 이거 좋아요. 베스트. 마음에 듭니다. 와. 네. 선생님 더불어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그렇게 될게. 이게 베스트. 이게 베스트. 예. 알겠습니다. 아. 아, 너무 좋다. 시원해. 이게 PRS 그 약간 답답했던 소리들 있잖아요. 그게 전혀 없어요. 아. 진짜 좋습니다. 아. 그 새로 태어난 에피폰보다 더 확 태어났어요. 예. 저는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영구하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느낌에서 영구화 땡칠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땡칠을 영구화하라 이런 얘기죠. 영구화 땡칠. 네. 영구화 땡칠이 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좋은데요? 야 이거 어떡하나.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오. 가성비 17, 네.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0. 네. 저는 사운드 30입니다. 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점. 평균 점수 80.5. 와, 80이 너무, 넘네요, 너무, 이게. 너무, 이 점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30, 17, 17, 17에 81이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세컨 기타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저는 지금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PRS SE의 모든 라인의 다 모델을 통틀어서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네. 와 이건 진짜 잘 빠졌네요.
아, 뭐 산타나 오리한테 다 쳐봤는데. 야, 땡칠이. 야, 이 연구가 땡칠이 좋습니다. 80.5. 이 점수는 아마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160만 원에서 그 사운드가 29, 30 나오는 경우도 뭐 거의 없고. 끝장이죠. 이게 만약에 좀 300만 원에 메이드 인 USA에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운드 무한대로 줄 수 있잖아요. 네. 한 37 맞을 것 같아. 이게 이 중저가 시장에서는 저 스쿼드 1등이네요, 거의. 어, 진짜 좋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77.5만 해도 야, 용 썼다 했는데 80.5 예상 못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데이비드 그리썸 시그니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대 중에 유일하게 땡치가 아닌 모델. 네. 네, 이거는 그냥 시그니처예요. 네. 네. 20 스케일 길이가 뭐 24.594 이런 거 아니고 그냥 25인치. 아. 네. 635mm. 아. 네. 떨어집니다. 그냥 똑 떨어져요. 땡 뭐 할 게 없고요. 네. 이건 그래서 그냥 뭐 22라고 봐야죠, 그냥. 네. 네. 시그니처 22 모델. 네. 네. 데이비드 그리썸 시그니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